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철 스님의 충격적인 폭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 현대 불교의 가장 유명한 고승입니다. 학구열과 함께 평생 철저한 수행으로 큰 스님으로 일컬어지며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큰 스님은 시공 불교 사전에 따르면 수행 기간이 길고 덕이 높은 승려에 대한 존칭입니다. 이렇게 한국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성철 스님은 평생에 걸친 철저한 수행을 통해 영안이 열렸고 말년에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이 말년에 깨달은 그 내용이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철 스님이 깨달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철 스님은 조계종 종정으로 있던 1987년 부처 태어난 날 법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자신이 그동안 믿고 따르던 부처가 사실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교에서 드리는 예불이 사단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성철 스님은 1982년에 본지풍강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본지풍강은 성철 스님의 법어를 모아 엮은 책입니다. 본지풍강 48장에서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는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석가와 달마가 의인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석가와 달마가 자신을 따르는 도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삽시간에 팔리기 시작하고 이슈가 되기 시작하자 불교계의 사람들이 성철 스님에게 불교의 이 책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무슨 원수를 졌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법을 똑바로 일러주는 것입니다. 3세 제불과 역대 조사가 전부 이런 식으로 법을 바로 일러주었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도 모르겠거든. 마땅히 알려고 노력해야지. 노력할 생각은 않고 알아들을 수 없다는 불편만 늘어놓아서는 영원히 불법을 모르고 맙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스님이 무슨 욕을 먹으려고 거짓말로 달마와 석가를 도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자신이 믿고 따르던 부처에게 무슨 사심이 있어서 도적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저 깊은 수행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양심을 따라 진실을 말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열반송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평기간 남녀군,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가업 가수미, 그 제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하렴 아비 한 만단,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일륜통 개벽산,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 것이 불교의 실체라고 성철 스님이 자신의 마지막 열반송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임종이 더 다가왔을 때 54년 만에 만난 딸을 보며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한국 불교계의 최고의 스님이 수련을 통해 영안이 열려 본 것은 지옥이 실제이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실체이고 성경의 진리가 진짜라는 반증입니다. 불교는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지 않지만 성경은 정확히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로만 나옵니다.
불교계에서 최고의 영계에 올라간 자들도 깨닫는 이 진리를 왜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이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은 성철 스님뿐 아닙니다. 세계적인 불교계의 스님들도 말년에 이 진리들을 깨달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일본의 스스키 스님과 즉기 스님이 하루아침에 불교를 떠나 기독교로 개종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따르는 석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나다마경을 공부하다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시 야솔에 오도 무유지 등야. 이 글은 석가가 인멸하기 전 최후의 한 설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석가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은 놀랍게도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돈은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석가모니도 자신의 말년에 그동안 자신이 깨닫고 가르쳐왔던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부정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실체인 것입니다. 불교의 최고의 사람들이 평생의 수행을 통해 깨달은 것을 양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불교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얻기 위해 불교에 계신 분이 있다면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존경했던 스님들의 조언을 받아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